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 하반부에서 6절까지입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전체를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 상반부까지 얘는 하나님을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창세기 2장 4절 하반부부터 해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말 번역상에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호칭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절대로 발음을 할 수 없는 네 개의 문자로 된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는 이제 뒤에 연이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의미에서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음을 할 수 없는 글자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름 네 개의 글자를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해요. 테트라 그러면은 네 개를 말하죠. 4. 그라마톤 그러면은 letters 문자다 이거죠. 글자. 그 네 개를 히브리어에서의 알파벳을 부르는 것으로 표현을 하면은 요드, 헤, 바브, 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발음이 아주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히브리어 성서에서 모음을 첨가시켰던 마소라 사본에서마저도 이 문자만큼은 모음을 첨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글자는 처음부터 발음이 불가능한 것이었고 계속해서 오늘 이때까지 그리고 아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네 개의 글자는 발음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 네 글자가 나타나면은 어김없이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건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예가 자기 주인을 부를 때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오는 유대인 랍비들의 경우에는 그것을 억지로 발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글자의 알파벳을 따서 요드헤이라고 부릅니다. 요드헤이.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말에서는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지요. 그런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발음은 어디에서 왔는 거니까 중국 번역에서 온 겁니다. 중국 번역에는 한자로 야화화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야화화는 중국식 발음이 아니라 한자에 대한 한국식 발음을 그대로 옮겨 쓴 것입니다. 야화화. 제가 중국 발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 야화화라고 하는 한자에 대한 중국어 발음이 어떠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추측하는 것으로는 아마도 여호와 비슷하거나 또는 제호바라고 하는 당시 영어 번역 킹 제임스 버전에서의 요드헤이에 대한 발음을 영어로 할때 제호바라고 했거든요. 그 제호바를 아마 중국식 발음으로 옮겼을 때 한자로 야화화가 됐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름이 공개된 것은 모세에게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면 그들이 저한테 그 네가 말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텐데 그러면 제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시는 거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다. 다시 말하면은 내 이름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히브리어가 예헤예 아쉐르 예헤예입니다. 그 예헤예 그러면은 어원이 하야인데 하야 그럼 I am 이렇게 돼요. 아쉐르 그럼 who 에헤예 그러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I am. 그래서 I am who I am 이렇게 되는 겁니다. 70인역에서는 I am who I am 하는 이것을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하고 나서 호 온이라고 해서 대문자로 오메가를 쓰면서 온이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영어로 번역한 걸 보니까 the being이라고 해서 대문자로 the being 존재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당신의 이름을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름에 의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또 누가 나를 있게 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일 뿐이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름을 갖게 될 때 우리 자신이 이름을 만들었던가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즉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게 주는 것이 바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하나님 말고 누가 하나님보다 더큰 자가 있어서 하나님한테 이름을 주었습니까? 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있는 자니까 따라서 나에게 이름을 부여할 자는 없다. 그리고 나는 이름이 필요치가 않은 자다. 왜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불러줘야 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누가 불러줘야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부르건 말건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그래도 당신의 이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것이 있는데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되었어요. 물론 이제 여호와는 우리 한글 발음으로 음역을 한 것인데 과연 그것이 옳은지를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영어 번역에서는 영어 번역 가운데 킹 제임스 버전이 번역상으로 봐선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킹 제임스 버전은 제호바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제호바라고 하는 음역은 요드헤이에서 나올 수 있는 음역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가져왔는지를 모르겠어요. 누가 그렇게 제호바라고 읽기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했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제호바로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러던 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영어권의 사람들, 즉 영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제호바라고 부른다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이고 또그 요드헤이라고 하는 문자가 어떻게 해서 제호바로 발음이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당시에 미국 번역에서 제호바라고 기록을 했던 것을 전부 삭제를 시키고 로드로 바꿨습니다. 주님이라고. 즉 로드로 바꾼 까닭은 이 로드가 바로 히브리어로 하면 아도나이잖아요.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영어 번역에서도 감히 제호바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주님이라고 로드라고 바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감히 요드헤이 그 이름을 부르질 않고 아도나이라고 불렀듯이 영어 번역도 비로소 그렇게 바꿨습니다. 라틴 번역을 보니까 노미누스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노미누스는 주님이잖아요. 노미노, 도미누스. 라틴 번역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도 라틴 번역이 노미누스를 택했다 그러면은 독일어 번역이나 기타 여러 언어의 번역에서도 그들 언어에서의 주님으로 다 바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중국 번역은 여전히 야화화로 되어 있고 한국 번역은 이 야화화라고 하는 중국어 한자 그것에 대한 한국식 음역으로 여호와라고 아마 썼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바로 한국 번역의 모습인 겁니다. 제대로 발음할 수 없는 단어를 억지로 발음한다면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왜 그렇게 억지로 발음을 해야 됩니까? 게다가 모세가 하나님한테 당신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나보다 큰 자가, 나보다 먼저 있던 자가 내게 주는 그것이 이름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름을 가지려 하면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있어야 되고 그가 언제 그러면 하나님한테 이름을 줬느냐. 여기까지 가게 되면은 이거는 대단히 복잡해지는 시츄에이션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만 말씀을 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여러 가지 존재들 가운데서 굳이 구분이 된다 그러면은 요드헤이라고 하는 단어로 구분을 시키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마도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무슨 발음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발음을 들으면서 모세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발음을 어떻게 히브리어로 기록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요드 해, 와브 해 이렇게 네 글자로 만들어진 그런 이름을 썼지 않았을까.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중국의 속국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중국의 속국으로 살아오면서 중국의 지배를 받고 심지어는 문화까지도 중국의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런 사대주의 쪽에 살아온 한국이 그런 정신 자세가 변화되기는 어려울지는 몰라도 그러나 세상이 너무나도 많이 변했어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중국의 속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의 문화 역시 이미 중국의 영향을 벗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한류라고 하는 거. 그 한류는 중국 문화를 넘어서 오히려 중국 사람들에게 거꾸로 밀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지요. 한국의 문화는 절대로 이미 중국에 속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번역상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용어 부분에서 중국 성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문 분야에는 반드시 용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technical terminology. 그 technical terminology, 기술적인 용어는 왜 중요한 거니? 그 용어의 뜻을 알아야 그 기술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용어의 뜻을 알아야 그 기술을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안에 표시되어 있는 용어는 그 성경을 읽는데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한글 번역 성경에서의 용어가 중국 성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어는 표유 문자죠. 그것은 읽으면서 그 뜻을 아는 게 아니에요. 문자를 봐야 뜻을 아는 것이 표의 문자입니다, 여러분. 영어나 한국어는 표음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를 보지 않고 듣기만 해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국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표의 문자인 중국어를 우리 한글로 표현할 때 어떻게들 했습니까? 한국식 발음만 따서 표음 문자인 한글로 표기했지 않습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바로 이 번역된 성경을 읽음으로써 시작되었고 정착되었고 발전될 것이라 그러면 과연 이렇게 잘못된 번역을 읽는 사람들이 어떠한 신앙을 가질지 하는 것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의 번역으로서는 원력성서라는 것이 가장 유명하고 또한 정평 있는 번역입니다. 그것은 1856년에 완성이 됐죠. 이 성서는 1819년에 모리슨이 완성한 중국어 성서를 개정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역 성서를 만든 팀은 매드허스트가 중심이 된 선교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리슨이 만든 중국어 성서를 두 번 개정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성서가 바로 원역 성서인데 그것이 1856년에 발행된 거지요. 한편 한국은 1893년에 성서번역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1911년에 일컬어 구역성서가 나오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1938년에 개역성서가 나오고 아마도 이때는 맞춤법만 고쳤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는 1961년에 개역한글판,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1998년에 개역개정판으로 바뀌었죠.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는 모두가 다 개역개정판, 즉 1998년에 개정이 완성된 성경을 읽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의 설교에서 사용하는 성경은 바로 개역 개정판이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911년에 완성된 구역성서로부터 시작을 해서 1998년에 개역 개정을 시킨 것까지 모두가 다 성서 안의 용어에서만큼은 하나도 변화가 없이 모리슨 역의 중국어 성경에서 따온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이라든가 세례라든가 독생자라든가 인자라든가 성령이라든가 유월절, 무교절, 무교병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용어들이 모리슨 역의 중국어 성경에서 그대로 비판 없이 따온 것들입니다. 이미 한국교회의 뿌리를 깊이 받고 있는 용어들을 그것을 교정한다는 것은 아마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번역상 가장 중요한 용어는 개역이 되건 개정이 되건 변함없이 중국 성경 한자음, 즉 모리슨의 번역을 따르고 있습니다. 제 설교를 계속 들어온 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저는 오랜 세월 동안 강해 설교를 해왔습니다. 강해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본문의 철저한 해석입니다. 따라서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나의 능력이 허락하는 한 원어 성서인 히브리어 구약 성서와 헬라어 신약 성서를 같이 읽고 해석하는 일을 오늘까지 해왔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원어 성서를 읽고 해석하는 저의 번역 능력이 조금씩 발전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지난 2003년에 전한 창세기 원역사의 설교를 만들 때와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오늘 2019년에 전하는 창세기 강해의 설교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설교를 만들어서 전하는 제가 늘 마음에 되뇌이고 꼭 간직하면서 그 말씀대로 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설교를 만들어 온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18절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이 옳시다. 에스겔서 3장을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는 잘 알고 계시죠? 만약에 목사인 제가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또는 의도적으로 틀리게 해서 교인들에게 전함으로써 교인들이 저의 설교를 듣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값을 제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게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같이 읽으실까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렇죠. 혹시 제가 교인들 앞에서 설교를 잘못함으로써 천국 문을 막고 앉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애써서 교인을 구해서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이것은 저로 봐서는 중요한 말씀이고 저의 설교를 오늘까지 지배해오다시피 한 말씀인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서의 번역은 이를 읽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요. 예를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아버지의 독생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의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번역이 있지요. 이 독생자나 독생하신 하나님이나 이 번역은 전부 다가 중국 번역에서 온 용어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을 범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같이 읽으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1장 14절에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한 것은 그 헬라어가 모노게노우스 파라 파트로스예요.
para 그러면 from 또는 with 이렇게 되죠. 파트로스 아버지고 모노게노스라고 하는 것은 소유격인데 그것의 어원은 모노게네스입니다. 이 모노게네스라는 헬라어의 뜻이 무엇인가 보니까 to being the only one of his kind within a specific relationship 어떤 특별한 관계상에 있어서 그런 종류로서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것이다 라는 뜻을 말할 때 모노게네스라는 헬라어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to being the only one of his kind or class 그런 종류로 봐서는 오직 하나뿐인 것이다. 그러니까 영어로 보니까 유니크가 되죠. 유일한 것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독생자라 그러면 어떤 뜻이 들어가 있어요? 아버지가 혼자 낳은 아들이란 뜻 아닙니까? 그럼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낳았네요. 그것도 혼자. 인간은 세상에 태어날 때 남녀가 있어야 태어나죠. 근데 하나님은 혼자 아기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독생자. 과연 이것이 맞는 번역입니까? 이 번역은 어디에서 가져오는 거니? 모리스의 번역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1장 18절에 독생한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 독생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모노게네스 데오스예요. 데오스는 하나님이죠. 모노게네스. 모노게네스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유일한 또는 독특한이란 뜻이지 혼자 나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이로 돼 아주 독특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세상에 유례가 없는 독특한 관계이다. 왜? 그는 divine word이기 때문입니다. 신적인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즉, 말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아버지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거 모를 사람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바울은 양자라고 말했죠.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했습니다. 양자의 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푸뉴마 피오세시아. 그 피오세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영어로 말하면 adoption입니다. 입양한다는 것이지요. 즉 그리스도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양자로 입양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양자로 입양되었다. 그리스도인이 아버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니?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지요. 즉 관계성으로 봤을 때 양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부자 관계와는 같지가 않습니다. 아주 다릅니다. 독특한 부자 관계이고 그것은 인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부자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적인 나음으로 생기는 관계잖아요. 나를 낳지 않았으면 누구든지 나에게는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뭐 아버지가 생길 수가 있지만 영어 번역에서도 오직 NIV만이 헬라어 원문의 의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영어 번역은 전부 틀리게 번역을 했는데 이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만큼은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The One and Only라고 번역을 했고 요한복음 1장 18절은 God, The One and Only라고 번역을 해서 NIV는 헬라어 원문의 뜻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 역시 한글 번역 성경의 번역 자체가 앞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은 요도회의를 요하라고 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참 답답한 일이지만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가능하면 아도나이라든가 즉 주님이죠. 또는 요드헤이 유대인의 랍비들이 부르는 이름인데 그렇게 부를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2장 4절 하반부에 처음으로 나타난 이 요드헤이 테트라그람마톤이죠. 그 2장 4절 상반부의 마지막 글자를 좀볼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2장 4절이 기록되어 있지요. 오른쪽 맨 끝에 같이 읽으십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창조될 때라고 했을 때 창조될 때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브헤이 바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브헤이 바람. 근데 바람 그러면 창조예요. 그런데 무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무 그러면은 with나 또는 in을 말해요. 무 또는 베라고도 발음을 하는데, 그래서 베레시트 그러면 in the beginning이라고 그랬죠. 그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 with, hey 그러면 그건 뭘 말하는 거니? 요도 헤이의 마지막 글자로서 헤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된다라고 하는 그 속에 헤이가 창조했다는 것이 들어가게 돼요. 즉 2장 4절 상반부에서 이미 우리 글로는 창조될 때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히브리어 속에는 일컬어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이 이미 내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엘로힘만 부르던 모세는 그 앞에 요드헤이를 더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것을 여호와라 그러지 아니하고 야훼라고 바꿔서 합니다. 그러나 야훼라고 부르든지 여호와라고 부르든지 다 틀린 것입니다. 그 히브리어의 발음이 아니에요. 굳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단어를 사용해서 억지로 그렇게 불러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것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엘로힘만 사용할 때의 하나님의 뜻은 force of force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엘로힘이라는 게 the force of forces예요. 많은 힘들 가운데에서 최고의 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주적인 하나님의 의미를 담고 있죠. 모세는 그것을 표현할 때 엘로힘만 사용을 하죠. 그러나 요데이를 더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선택하시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개념이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즉 우리말 번역의 여호와, 여호와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아주 달라져요. 여호와를 더하지 않을 때는 우주적인 하나님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엘로힘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여호와 즉 요드헤이를 더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개념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죠. 즉 세상 모든 일이 존재하지만은 이 중에서 여호와 곧 요드헤이 엘로힘이 관심을 갖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연계되는 창조로부터 홍수까지 그리고 홍수 이후로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종말 때까지의 일들인 것입니다. 즉 여호와 곧 요드헤이를 로드로 부르는 족속들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창세기를 기록하는 모세는 보편적이고 인류 전체적인 때에는 엘로힘만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이르는 사건에서는 요드헤이 곧 여호와를 부가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연은 앞으로 강해를 진행해 나가면서 수시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장 4절 이하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라고 할 때에 뭐라 그러는 거니까 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 그렇죠. 아직 비를 안 내린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땅을 갈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갈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어원이 무언고니까 야바드예요. 야바드. 이 야바드라고 하는 것은 가는 거, 그러니까 농사일을 말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땅에서 일하는 걸 말해요. 일하는 것. 땅에서 일하는 것이 꼭 경작을 하거나 논일을 하거나 밭일을 하거나 그런 것만 일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땅에서 일할 사람이라고 번역되는 것이 올바른 번역이라고 보겠습니다. 땅에서 일할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탄악에서는 이게 틸로 번역을 했고 경작하는 걸 말하죠.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은 cultivate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NRSV와 New English Bible은 탄악과 마찬가지로 틸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런데 오직 한 가지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만큼은 work로 번역을 했습니다. 일한다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아까에 이어서 NIV가 가장 올바른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목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시하예요. 시하. 시하 그러면 헬라어로는 클로로스입니다. 클로로스라고 하는 것은 무시를 말하고 슈랍을 말해요. 관목을 말하는 겁니다. 초목이 아니라 관목이에요. 나무는 나무되
조그마한 나무들 있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라고 밭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밭이라고 번역을 한 히브리어가 사데예요, 사데. 근데 사데에는 오픈 필드를 말해요. 아그로스죠. 아그로스라고 하는 것은 들을 말하는 겁니다.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다 할때 들도 사데고, 그 다음에는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는 밭도 사대입니다. 똑같은 사대라고는 히브리어 단어를 한글 번역에서는 앞에서는 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그 뒤에서는 밭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잘못된 번역이죠. 그 다음엔 채소가 나지 않았다라고 그랬는데 채소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이세브의 이세브. 이세브는 코르토스가 돼가지고 grass를 말하는 겁니다. 이 코르토스는 이제 헬라어죠. grass. 풀을 말하는 거지. 즉 들에는 풀이 나지 않았다지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밭도 없었고 창조 때 채소라는 특정 분야의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풀이에요. shrub이고. 탄악에서는 no shrub, no grass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인 6절에서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탄악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 거니? a flow, 물이 흐르는 거죠. would well up from the ground. 땅으로부터 well up. 잘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콸콸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And water, the whole surface of the earth. of the earth. 땅의 surface, 표면, whole, 전체를 water, 물로 적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그것을 안개라고 번역을 했어요. 물론 히브리어도 에드입니다. 에드 그러면 미스트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에드라고 번역한 것을 70인역에서 어떻게 번역했는가라고 봤더니 페게라고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로. 페게라고 하는 것은 미스트가 아닙니다. 안개가 아니에요. 스프링, 솟구쳐 올라오는 물을 말하는 거, 샘이죠. 그때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을까? 저는 70인역과 탄악 번역을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어 성서에서 에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것은 아니라고 볼 때에 저는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용, 그다음에 영어로 번역한 타낙, 전부 유대인들이죠.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안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개라고 하는 것은 공기 중의 수분이 찬 공기와 만나서 응고되면서 만들어지는 물방울들이에요. 아주 작은 미세한 물방울들이 공기 중에 퍼져 있을 때 그것을 안개라고 그러죠. 즉, 그 물방울들은 땅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공기 중에 있는 것이 응고된 것뿐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것은 그것이 아니라 땅에서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스프링을 말합니다. 샘을 말하는 것이지 안개를 말할 수는 없어요. 지하수가 지표면 가까이 넓게 퍼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서신학 중에서 가장 격심한 논란을 일으켜온 문서서를 거론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이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거를 알수 있는 것은 오직 역사적인 기록이 있을 때만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역사적인 기록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를 모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족이나 또는 부족이나 또는 가문들, 그렇게 해서 구전되어 온 역사들이 있지요. 그런 구전되어 온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제 기록보다는 구전된 것은 구전될 때, 전해질 때마다 바뀌니까 대개는 점점 과장이 돼요. 그래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건 믿을 수가 없지요. 다만 사람들의 흥미를 채워주는 것들 뿐이죠. 그런데 역사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인물과 사건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따라서 그 기록을 최초로 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기록을 계속 복사해 나가는 거죠. 계속 복사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왠고 오니까 복사 과정에서 착오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는 그 기록을 최초로 쓴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누군가는 썼으니까 이것이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이 그 기록을 자기가 봐서 쓴 건지, 자기가 봐서 쓴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같은 것은 고려 사람들이 쓴 거예요. 그럼 몇백 년 전의 일들,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서 보면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까지도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 자기가 직접 본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자기가 직접 보지 않은 것을 쓰려 하면은 그것에 대한 어떤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가 누가 남겨놓은 자료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 자료가 신빙성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있는 것이냐.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만이 역사의 기록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역사적 기록에는 정사가 있고 야사가 있다고 그러죠. 이때 정사는 권력을 가진 집단에서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야사는 그와는 반대로 지배를 당하는 계층의 사람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사는 숨김과 과장 같은 허위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것에 의해서 진실이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를 사람은 없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야사는 조롱과 한풀이가 섞여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리 없이 변질될 수가 있다는 거. 그런데 이것이 최초의 기록이라 그러면은 그 문서적인 가치 판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 역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회 설교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창조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노아 때의 대홍수로 인해서 단절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고학적인 관점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홍수는 대기권의 변화를 가져온 것뿐만 아니라 지구의 지각변동과 지축이 기울어지는 충격으로 인해서 고고학적인 관점에서마저 역사를 추론할 수 없을 정도로 총체적인 파괴와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흙에서 만들어진 모든 동물과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물속에 전부 수장됐기 때문에 숨을 못 쉬잖아요.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물고기들은 그냥 있었을 겁니다. 홍수 기간이 1년 조금 넘었으니까 물고기들이야 뭐 다 그대로 있었죠. 그 물고기들은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동물과 사람이 다 죽어서 물로 들어왔으니까 그 물고기들한테는 참 대단한 선물이 됐을 것 같네요. 창조로부터 대홍수까지를 1656년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도표를 잠깐 보실까요? 도표를 보시면은 아담이 만들어진 제가 주전 4112년경으로 봅니다. 이것은 창세기 기록을 근거로 해서 추산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냐 안 그러냐 하는 관점은 저로서는 답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오직 성경을 강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기록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쭉 보시면은 노아의 나이 100세가 될 때에 홍수가 일어났는데 그때가 바로 언젠고니까 아담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1656년이 지난 그때입니다. 그때 이제 대홍수가 일어났죠. 따라서 창조로부터 대홍수까지의 역사, 그 긴긴 역사는 그 홍수로 인해서 모두 사라져버렸어요.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중에 얼마 남은 것이 있다면 아마도 노아의 기억, 그것이 근거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쩌면은 노아가 가지고 방주에 들어간 얼마간의 자료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대홍수 때 노아의 나이는 600세였습니다. 당시에 사람의 평균 수명이 900세를 좀 넘었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라멕, 즉 노아의 아버지까지는 겨우 8대에 불과했으니까 그 8대에 불과한 사람들의 이름을 노아가 외운다는 것은 그 뭐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게다가 노아가 태어날 때에는 아담과 셋 그리고 에녹을 제외한 모두가 살아있었던 때예요. 즉 아담의 세대, 셋의 세대 그들은 죽었겠죠. 아담이 죽었으면 아담 세대도 죽었을 것이고 셋이 죽었으면 셋 세대도 죽었을 겁니다. 에녹은 뭐 예외죠. 그러나 아담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창조는 직접 보지 못했죠. 따라서 창조의 도식적이고 청사진적인 내용, 즉 스케매틱한 내용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하에서 노아가 무슨 수로 창조 이야기를 후대에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는 전할 수 있어요. 얘들아, 이 지구와 하늘 모든 별들, 해, 달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라는 정도는 전할 수가 있어도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드셨다는 것은 노아가 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 아담도 모르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만약에 문서설자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처럼
노아의 홍수 이전의 역사 기록과 창조에 관한 서술이 후대 사람들의 작품이라고 인정한다면 그 모든 내용은 사실적인 근거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 기록자들이 상상을 했거나 또는 구존되는 전설의 근거를 두어서 작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것을. 그 사람들이 상상력에 의해서 썼다? 그럼 만들어낸 이야기들이잖아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창조에 관한 이야기, 특별히 노아의 홍수 이전의 역사 이야기라 그런다 그러면은 저는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일이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문서설자나 또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옳다면은 기독교 교회는 없어지게 되고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도 의미가 없어지고 성경은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진실이 담겨져 있지 않는 책을 무엇 때문에 읽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믿고 있는 한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이 보고 기록을 했거나 사용한 자료들이 사실을 기록한 것이라는 것. 여러분, 창조의 실체가 없는 종교가 참일 수가 있습니까? 창조 없는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헛된 일반 종교예요. 그리고 창조를 거론하더라도 창조했다라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창조하셨는지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지어낸 이야기들은요,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홍수 이전의 사건들, 특히 창조 과정만큼은 모세가 시내 산에서 본 것을 기록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건 must예요. 모세도 자기가 직접 본 것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것도 지어낸 이야기가 되니까 그건 믿을 거 못 돼요. 따라서 후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서 기록한 것이라 한다면은 유대교도 기독교도 모두 망한 종교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일컬었던지 요드헤이 엘로힘으로 일컬었던지 또는 단순히 그냥 요드헤이라고 일컬었던지 간에 그것은 모세가 기록한 사건들이 범세계적인 것인지 또는 이스라엘과 같이 제한된 구원의 대상이 중심이 된 것인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일컫는 표현의 차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요드헤이를 아도나이 곧 주님이라고 읽지요.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 해서 아도나이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엄격히 말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도 백성은 임금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백성이 임금의 이름을 불렀다가는 그 사람 죽어요. 살아남지 못해요. 그거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임금을 뭐라고 부릅니까? 임금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전하, 폐하, 황상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름을 안 부르잖아요.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처럼 아도나이라고 불러야 돼요. 주님이라고 불러야만 됩니다. 이제 번역상에 있어서 영어도 이제는 제호바를 떠나서 모두가 다 Lord, 주님으로 번역을 했고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아도나이라고 했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호칭이 되었습니다. 오직 중국 번역 야화화 그리고 한국 번역 여호와 이 두 개만이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불러왔고 앞으로도 부를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부족한 종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자들이 그것을 현실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읍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